내전으로 얼룩진 나라 부룬디에서 피에르 운쿠룬지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향후 국내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운쿠룬지자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내 골수분자로 알려진 파스칼 은야벤다 국회의장이 직무대행으로 나섰습니다.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신설된 직위를 통해 뒤에서 권력을 휘두를 계획이었습니다. 부룬디는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종족 갈등과 쿠데타가 밥 먹듯이 발생한 매우 불안정한 국가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을 중재하에 대립하던 후투족과 투치족이 2000년 아루샤 협정을 체결하고 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 민족 출신 지도자가 번갈아 가며 과도 정부 수반을 맡았습니다. 2005년에는 민족 간 권력 분할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제정합니다. 2005년 총선에서는 후투족 최대 반군 조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회의가 승리합니다. 의회는 표결을 통해 1995년부터 후투족 반군 조직을 이끌었던 은쿠룬지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의 원조를 등에 업고 식수와 전기 공급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씁니다. 그리고 고립된 부룬디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동아프리카 공동체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싫어했던 그는 야당과 언론을 강력하게 탄압합니다. 2010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통해 90%라는 말도 안 되는 득표율로 재선됩니다. 국제사회는 그가 권위주의 통치를 일삼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 한 참아줍니다.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그래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가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했던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2015년에 3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은쿠룬지자가 자리에 앉혀준 영혼 없는 헌법재판소 판관들은 그의 3선 도전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법적 절차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군부가 은쿠룬지자를 무력으로 끌어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합니다. 살아남은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고 반대파를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인권유린 수사에 나서자 2007년 10월에 이를 탈퇴해버립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부룬디에서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1200명이 죽고 40만 명 이상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신히 회복되던 부룬디 경제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시궁창 속으로 빠져듭니다. 2018년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한번 연임이 가능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는 종족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루샤 협정 당시 합의했던 중앙정부와 공직에서의 종족 간 권력 분할을 폐지해버립니다. 다시 종족 간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신히 메어놨던 안전장치를 풀어 헤쳐놓고 그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대선에서 승리한 에바리스테 은다이시미의 대통령 당선인이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취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직무대행이 권력 다툼을 벌일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전국이 어수선해지면 군대가 또다시 막사를 박차고 나올 것입니다.